옛날 옛적 아주 깊은 시골 마을 군소처럼 건강한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의 특기는 록 같은 명상이었다. 평범하게 뒤집어서 거꾸로 로추... 아 이건 패스? 인터뷰를 해보겠다. 선생님, 명상은 왜 하십니까? 건강해지려고. 그럼 건강의 비법은 명상입니까? 진해. 예? 진해. 그게 뭔 개소리세요? 진해. 그게 뭔 개소리나니까요. 진해. 안녕하세요, 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진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저는 말 그대로 진해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볼 건데, 진해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진해, 왕진해를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재로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진해를 잡으러 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자, 여러분, 이 진해의 서식처가 어디냐면요, 굉장히 습하고 조금 축축한 흙의 돌 밑에 들어가서 보통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런 냇가 근처에 있는 습한 곳이면 훨씬 더 좋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진해를 막 돌뜯어서 잡는 것보다 진해 트랩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약고기. 자, 일단 땅을 판 다음에 요 페트병 안에 이런 냄새 나는 생 닭을 넣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있으면 그 안에 진해가 포다포다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못 잡을 확률이 더 커리발. 닭을 찔러버려. 자, 요 페트병 안에 닭다리는요 제가 먹을 거예요. 내 거야. 요런 거 좋다. 요런 거 딱 봐도 냄새 롯나 많이 나게 생겨 줘버려. 자, 여러분, 요렇게 두고 지금 바로 한번 땅을 파볼게요. 자, 여러분, 요런 데 있죠. 딱 보셔도 조금 약간 습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보시면 흙이 안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축축해져 있는 요런 흙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파파파파파파 롯나, 그러니까 개릿로가다. 아끼는 건데 이리발. 자, 이렇게 트랩을 설치하고 다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 나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타고 올라오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진해 트랩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냥 진흙을 가다가 냄새 나나요 그냥 쏙 빠져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랩은 지금 이렇게 두고 딱 24시간 뒤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트랩에 안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직접 한번 진해를 또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잡을게요. 왜냐면 잡은 진해가 요 트랩 안에 내일 만약 들어갈 거라면 억울하잖아. 뭔 개소리야 이게. 갑시다, 카메라맨님. 거기 뭐 없어요? 갑시다. 저기요, 거기 다 찍었다. 가자고요. 가. 자, 요런 나무 있죠. 자, 이런 썩은 나무 들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기적처럼 바로 나와라. 없네. 뭐야, 이거 민달팽이. 이거 민달팽이 먹으면 여러분 개 리즈입니다. 전에 제가 먹다가 진짜 리즈 뻔했거든요. 아니면 요런 나무 판자 있죠. 누가 상을 버렸네. 멀쩡한데. 아니면 요런 나무 밑에. 자, 이런 판자. 제발. 어, 뭐야. 지렁이 롯나 크다. 야, 너, 야, 꺼져, 더러워. 자, 그럼 요 돌 한번 들춰볼게요. 열어. 없네. 아, 요런데 원래 이런 나무 판자 밑에 애들이 좀 많이 숨어있는데. 없네, 없어. 야, 곱게 나와라. 리발레, 곱게.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이쪽에 대나무 있거든요. 얘네들이 대나무 근처에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쪽 한번 파볼게요. 없고. 자, 이 돌. 없고. 저기 미럼 있다, 미럼. 저거 먹으면은 사람도 먹을 수 있어. 요다다 안 먹을 거예요. 요 판자 살짝 들어볼게요. 어, 없니? 자, 요 판자. 열어. 어, 없니? 어, 닫을게. 자, 요 판자. 없니? 닫을게. 리발 얘기들아. 여러분, 장소 이동.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다른 계곡으로 이동했거든요. 이쪽 내려가고 싶은데. 리지겠지? 진해야. 제발 나와라. 솔직히 트래블을 못 잡을 것 같거든. 자, 여러분, 돌 같은 거 그냥 캐는 느낌으로 이렇게 파보시면 돼요. 없어요. 개라 됐네. 와, 라떼. 됐다, 이거 다 가시나무네. 어이구, 개라떼네. 이런 낙엽 밑에도 얘네가 쉬고 있거든요, 들어가서. 없네. 뭐야, 거미줄? 아, 이런 리발레기대 거미줄 롯나 이렇게. 아, 어, 없어요 여러분? 와, 날벌레들 보세요. 오, 리발 펀치 다 잡았다. 와, 여러분, 진짜 손 개 아파요. 와, 괜찮아요. 저 오른손은 단련될 것. 미친애기 제발 나와. 육각이 한 마리가 나와. 아니, 왕진이 다 뒤졌니? 너희 다 뒤졌어? 어? 저런 데 빠져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다라이가 하나 보이는데. 아, 근데 지금 이렇게 팠는데 안 나오는 거면 거지 다라이다. 거지. 꺼져. 오, 바뀌었다. 오, 바뀌었어. 어? 난 토르리발! 계속 오른손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오른팔 막 커졌어. 리발. 아유씨. 자, 여러분, 잊지 말고 내일 진해 트랩 해둔 곳에 거기에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지금 손이 어떻냐면,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중간중간 물집 잡힌 거 보이시죠? 그냥 먼지예요. 노가다 목장갑 먼지. 자, 내일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트랩 설치하는 곳에 왔는데 바로 저희거든요. 제발 리발 있어라 제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없을 것 같긴 해요. 제발. 오, 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세요? 와, 여러분, 진짜 왕진해입니다.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야, 먹고 있니? 야, 여러분, 제가 지금 닭다리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와, 다행이다. 진짜 고맙다, 리발렉이야. 일단, 이 지네는요, 다리 색깔이 노랗죠? 저거를 옐로우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가리는 빨간색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독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미스리키. 여기로 한번 넣어볼게요. 야, 맛있냐? 오, 제발, 잠시만. 잡았다. 와, 들어가. 오케이! 여러분 진짜 잡았습니다. 와. 아 진짜 고맙다. 와. 여러분 진짜 왕지네고요. 그냥 제가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왕지네예요. 시중 약방에서도 약재로 사용하는 게 딱 이 종류 하나거든요. 보통 이제 왕지네, 홍지네, 청지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왕지네고 청지네는 몸 색깔이 약간 푸른빛을 돌고 이 홍지네는 붉은빛을 돕니다. 그냥 설명 안 해도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겠죠. 여러분 일단 이렇게 이거 잠깐 둘게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지네가 사는 지역은 좀 한정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 주변에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변을 한번 또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마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텐츠 하기가 조금 약해요. 왜냐면 얘네가 가루로 내버리면 양이 롯나게 안 나오거든요. 저도 말고 한 마리만 더 딱 잡아볼게요. 잡을 수 있으면 리발라타. 진짜 개땡큐. 진짜 고맙다 지순아. 전국에 계신 지순이 여러분 외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나뭇가지 사이들 있죠. 여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지네가 겨다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열어볼게요. 네 없습니다. 이런 건 바로 닫아버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네가 돌만들 쳐야 되는 게 아니라 흙 속에서도 버로우에서 숨어있거든요. 버로우 뭔지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럴커 기술 중에 버로우들은 숨어버린 거 있어. 얼굴 괴롭 같았다. 나와 리발, 나와 리발. 야 이것도 했다가 어제 꼴라는 거 아니야?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뭐야? 여러분, 아 방금 뭐 롯나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네 같았는데 분명히. 아 조사 써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 와 근데 진짜 저거 트랩에 걸려 있는 거 진짜 개대박이다. 한 마리만 더 걸리지. 리발레끼 찍어. 뭐야? 주면을 이렇게 꺼져. 야 진짜 저 한 마리 끝이었니? 지순아. 여기 보시면 이런 약간 돌무덤 있죠. 이런데 계속 파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뒤집어 볼게요. 엎어보자. 없네 리발. 와 이거 여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으아! 있어요? 없어요 닫을게요. 열어보자. 열어 와 미치겠네. 지네 여러분 지금 집게 지네야 뭐야 죽은 거 아니지? 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라떼는데 죽은 거 아니지? 오 여러분 더듬으면 빨리 잡아서 넣을게요. 라사 이래 일로와 들어가 오케이. 자 여러분 두 마리입니다. 와 얘도 왕지네. 야 여기 있는 나오메 왕지네네. 와 여러분 진짜 두 마리 바로 잡았습니다. 와 왜 그래 싸우지마 너희 길이 잡아먹지마. 나한테 뒤져야지.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닫아놓고 이렇게 좀 눕혀둘게요. 그래 이제 공간이 좀 넓게 해가지고 둘이 싸우자. 왜냐면 얘네들이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서로 라삭라삭 해가지고 아주 라삭라삭 룩어버립니다. 지금 롯나 개 흥분했다 리바. 야 나오지마 플라나리아 갔네. 리바 펀치랄게야.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리바? 여러분 잠시만요. 라사 없네. 없어. 라사 없어. 라사 없어. 운이 롯나 좋았구만. 조금만 더 봐볼게요. 이러다가 이거 개만이 잡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 약방 차리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따 돌무덤으로 가서 한번 조사 볼게요. 뭐야? 연가시 아니야 이거?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연가시가 말리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연가시인 줄 알았어요. 요버려 뻗어 펀치. 자 이런데 또 얘네가 없어요. 덮어두자. 이런 판자 뒤에도 여러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습니다. 아 이쪽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쪽에 또 돌무덤 나왔거든요. 한번 파볼게요. 파자. 잠시만요. 구멍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다자하오 지네 또 나왔다 미치겠지. 우와 대박 핀셋 오우 가지마 오 대팔팔하네. 오우 잠시만 제발 들어가 오케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진짜 지금 눈물 진짜 맺힌 것 같아요 진짜로. 우와 오야야야 싸우지마 물지마 도토 잠보.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세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이마 보시면은 땀 롯나게 나거든요. 진짜 지금 팔 전완근이랑 날근이랑 아주 그냥 아유 개소리야. 자 그래서 저도 지쳐가지고요 바로 가도록 할 건데 얘네를 먹으려면 독성을 없애야 됩니다. 법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한약방에 먼저 잠깐 들러서 생강이랑 감초 같은 걸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약방에도 말린 지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말린 지네를 팔게 되면 사가지고 같이 한번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서 헌터 빵래끼야. 일로와 나의 구세주 삼총사래끼야. 이게 중국산인 거죠? 네. 보통 그냥 씹어먹는 갈아서 술 같은데 타서 씹어먹어 상관없는 거지. 상관은 없어요.
노랑내나 되는 노랑내.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진해를 잡아왔습니다. 진짜 고맙다 리발렛기들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진해는 돌진해, 왕진해, 홍진해, 청진해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형 종류의 진해는 청진해, 홍진해, 왕진해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약재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기 왕진해인데 제가 정말 운 좋게도 요 왕진해를 세 마리나 잡았어요. 세 마리 펀치레기야. 이래기들을 지금 바로 먹냐? 아니죠. 약재로 하려면 이래기들을 아주 바싹 말려줘야 됩니다. 말려주고 나서도 얘네가 몸 안에 독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독성을 제거하는 법제를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래기를 기절시키러 가자. 금방 끝나. 자 여러분 기절시킬 때 펀치 해가지고 기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냄비 띵 그리고 파이어. 자 이렇게 냄비를 살짝 가열해주고 거 위에다 올리면 얘들이 금방 기절을 합니다. 편집자님 이거 모자이크 처리 부탁해요.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기절했거든요. 자 이러면 지금 다 기절을 한 겁니다.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일단 옮겨줄게요. 잠깐 기절한 거라 지금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조금 이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발 론나 빨리 할게요. 일로와. 자 여러분 원래 요 진해 꼬리 쪽이랑 몸통 쪽에 요 대나무를 얇게 자른 다음에 휘어가지고 띡띡 꼽아서 말리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나무를 모르고 썩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바로 그냥 부러지네. 리발 탄성 없어. 자 그래서 요 꼬챙이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진해 대가리랑 진해 꼬리에 꼽아놓고 옛날에는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잠시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평평평 활로서도 나쁘지 않네. 이거를 햇빛이 센 날에 두고 말리면 상관없는데 햇빛이 세지 않은 날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려두면요 얘가 부패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건조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뭇가지 부분 보세요. 펄해졌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진해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얘 피 색깔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 두 마리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되고 실로 묶어서 고정시켜줄게요. 잘 말아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옛날 방식이고 이게 현대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옛날 방식이 어떻고 현대 방식이 어디서 이러는데 여러분 진해는 무려 2000년 전부터 먹어왔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걸어서 활로 쏜거에는 구라예요. 자 이제 세 마리를 어떻게 하냐. 제가 좀 전에 급속 건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나와라 건순아. 이 신품 건조기 18시간 정도 한번 바싹 말려볼게요. 아 참고로 여러분 진해의 누린내가 롯나 심하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 베란다에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버려. 열어. 뽀찌 상식이 상순이 들어가. 그리고 라가리 봉쇄. 자 일단 15시간 맞춰놓을게요. 15시간 60도 렛츠고. 자 여러분 이제 15시간 뒤에 볼건데 부담스럽다. 줄이자. 진해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진짜 론나게 많은 효능이 있는데 가장 큰 효능이 뭐냐면 요통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요통 15시간 정도 말려거든 요요로. 요새 여러분 이렇게 약간 바싹 마른 느낌인데 이것도 지금 바싹 마른 게 아니에요. 좀 더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15시간 머리가 뭐야 리발 방금 일어나서. 자 15시간 70도로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확실히 안 말리고 먹으면 제가 뒤져요. 근데 지금 머리 보니까 뒤져도 되겠다. 이따 봐요 라삭라삭. 장만아 너 뭐해 나가. 너 안 나갈 거야? 내가 나가게 해줄게 기다려봐. 자 여러분 드디어 30시간 말린 진해 인비 다이어로. 와우 진해 3마리가 바삭 말려서 약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왜냐면 이 진해는 이 라가리뿐만 아니라 몸속에 독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법제가 뭐냐 독성이 강한 레기들을 약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법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진해들의 독을 말살시킬게요. 말살이 맞아? 법제를 하기 위해서 생강레기가 필요합니다. 버려버려. 자 그럼 요 생강레기를 어떻게 하냐. 라삭사무라 1cm 정도의 두께로 라삭사무라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1cm 두께로 다 썰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감초입니다. 감초 등장 록가 됐다. 우선 냄비 팅. 그리고 여기 바닥에 감초들을 다 깔아줍니다. 버려 깔아. 그 위에 생강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생강 버려 생강 버려. 자 이렇게 올리고 자 위에 요 진해 세 마리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잠깐만요 냄새 한번 맡고 갈게요.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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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약간 누리끼리한 냄새가 납니다. 약간 누리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한약방에서 제가 따로 사온 겁니다. 요거는 법제 과정이 다 끝난 진해인데 이 두 개의 진해의 생기세가 굉장히 다르죠. 얘는 그냥 블랙이고 얘는 그냥 약간 줄무늬 갖춰져 있는 스프라이트 그건 사이다구나. 자 얘도 냄새 이래끼가 더 심하구나. 펀치 이래끼야. 일단 얘네 세 마리 바로 법제할게요. 뭔가 법제라고 하니까 뭔가 주술 걷는 느낌이네. 윙가드림 죄송해요. 들어가자 뽀찌야. 자 여러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를 보이게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바로 파이. 자 여러분 15분을 조져야 되는데 10분은 중간불에서 하고 나머지 5분은 롯나게 약한 불로 조사주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저 안에는 따로 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생강과 감초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끓여나고. 물이 안 나오는데 리발? 뭐 나무 타는 냄새 나는데 리발. 15분 뒤에 봐요. 우리 집 불만 안 나면 라상라. 자, 여러분 15분이 지났습니다. 턴 오프. 불을 켜버렸네. 열어. 오 홀.
holy shit the fuck.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뚜껑을 덮어놓고 이 기운이 다시 뱃속으로 더 스며들 수 있게끔 15분을 더 뚜껑을 닫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무려 3번이나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초 생강 전부 다 갈아치우면서 새걸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 is 3 knock and walking. 개소리야. 돌다리도 3번 두드려보고 건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3번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개 립 노가다. 뭐야, 코딱지 있나? 오오 올리바 이거 편집해주세요. 리발 이거 냄비 돈 좀 주고 산 건데 다 타버렸네 리발. 여러분 생강 감초에서 물이 나오긴 하는데 롱만큼 나오네 리발. 자, 여러분에게서 모든 법제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거 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 앞으로 지네는 사 먹어야 돼. 아니 안 먹어야지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이래기를 어떻게 하느냐, 옆으로 잠깐만 이동해 보세요. 다시 15시간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드는 시간이 45시간에 법제 1시간 반 하면 46.5시간.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몰라, 일단 해보자. 넣어버려.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다시 15시간 뒤에 봐요. 라당마당 론나 힘들다. 다시 나네. 이거 타버린 게 제일 높았네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지네들이 완성되었습니다. Holy shit the fuck. 어 뭐야? 방금 이거 떼면서 다리랑 꼬리랑 다 날아갔네요. 오오. 리발 개꿀. 먹을 거 줄었다. 총 4마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왕지네와 요 외국산 지네를 불에 살짝 구운 다음에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독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재예요, 약재. 아이, 놀이 내리면 펀치래, 이끼야. 후라이팬에 팀, 그리고 바로, 와이. 아! 그리고 아주 재수지게 터져버려서, 하루 만에 3마리 다 잡혀버린 왕지 내래끼랑 외국산 지 내래끼 바. 근데 사실, 이걸 처먹는 재수없는 나야리만 바로, 입장! 잘 가, 이래끼들아. 여러분, 아, 진짜 거짓말 아니더라. 누린내가 진짜 개심하게 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질 예야. 여러분, 먼저 외국 지네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정신 차려. 커피로 라가리 마취 시키고 바로 먹어볼게. 초베르. 아 이게 아 이게 뭐 이거 와 무슨 맛이냐면요, 딱 입에 넣자마자 누린내 난다 그랬죠. 그 누린내가 그냥 입속 안에 계속 퍼지는 느낌인데 백강고보다 훨씬 심해요. 백강고보다 훨씬 심한데 어떻게 삼켰냐면 약간 약재의 맛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재의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버티다가 삼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마무리해야죠. 저는 항상 두 번은 먹어보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한 거예요. 리발 버려. 얘 한번 바로 그냥 먹어볼게요. 초베르. 뭘 꼬라봐. 와 이거 진짜 아니네요. 와 이게 아까 먹었던 것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이 넣었을 때 그 개같은 구리구리하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한 번 씹고 나서 구역질 하고 나서 두 번 씹었는데 그때는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뱉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뱉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 이렇게 외국 쪽 먹어봤고 개로 된 게 이랬기 남아있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안전한 법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약재 처리가 된 겁니다. 얘는 당연히 아까 그거보다 누리끼리한 냄새가 훨씬 적어요. 일단 제가 센 놈을 맛봤으니까 이건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진짜 살짝, 롯나 살짝.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는 두 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두 번 못 먹어요. 양치할래 양치. 이렇게 맛은 어떠냐면요 진짜 이때까지 먹었던 것들 중에 진짜 거의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외국산 진해보다 훨씬 누리끼리한 맛이 나요. 제가 보통 영상 중에 한 5번 아니면 거의 뭐 한 10번 정도 씹고 구역질 하거든요. 얘는 한번 두 번 씹고 구역질 나고 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계란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여기 두 마리 더 남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반마리 또 있어요 리발. 그래서 얘네는 이제 어떻게 먹냐면요 다시 한번 불에 살짝 데펴주고요. 데펴 여기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으깨 뒤져 제발 뒤져. 자, 이렇게 지네를 아주 가루로 산산조각 내버렸으면 여기요 술잔에 담습니다. 오 shit the fuck. 자, 그리고 도수가 굉장히 센 술을 여기다가 바로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나 됐다. 보통 옛날 사람들은 술이나 막걸리 아니면은 백숙 같은 것에 요 가루를 넣어가지고 먹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먹지 않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명상하는 영감님한테 줘볼게요. 자, 아 분열. 영감님 제가 아주 명상에 도움이 되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자셔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영감님 빨리 안 드시고 뭐 하십니까? 먹을 터이니 라가리 닥치시게. 투베르 존나 떨리는구만. 투베르 영감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5도짜리 진해 두 마리 반을 갈아넣은 그 술을 원샷으로 다 그냥. 와 역시 멋지시. 명상을 하면 이 정도는 껌이니 자네도 어서 명상을 하도록 하게. 영감님! 영감님!